에, 오늘 어떤 간증? 4290 주제는 주만 바라볼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둘 중 하나만 택하라 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고 돈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만 바라보면서 살다가도 세상 일에 한눈을 팔게 돼서 실족하게 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이번 며칠 전에 이제 명절 2박 3일로 우리 자식이 이제 도시에서 왔다가 이제 명절 지내고 바로 첫 차로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고속도로가 밀리지 않은 시간에 이제 떠나려고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차가 밀리면은 너무 한 서너 시간이면 한 네다섯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여덟 시간 아홉 시간씩 걸리면은 남쪽 끝에서 참 힘들죠. 그래서 본래 새벽 4시가 새벽 기도 시간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먼저 아이들 아침 식사하고 이제 상경할 준비를 하느라고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불길하게 생전 나는 평생 살면서 그릇을 깨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릇들은 한 40년에서 50년씩을 오래된 그릇이고 또 그 시대에 굉장히 고가로 값비싼 희귀한 귀한 그릇들인데 이번 명절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자식들 이렇게 음식 장만하다가 그냥 밑으로 팍 깨지는데 요 근래 그 그릇 깨는 것은 요 수십 년 동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좀 마음이 가슴이 덜컥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은 거예요. 새벽에 첫 것을 하나님한테 안 드리고 새벽 기도를 안 드리고 먼저 세상 것인 자식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한테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얼른 이렇게 깨진 그릇을 쓰레기통에 처리하고 나서 바로 음식 장만하다 그대로 두고 그냥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걸로 알고 참 첫 새벽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진 내가 새벽 기도를 제쳐놓고 자식들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잘못된 하나님을 제일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치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4시가 안 됐지만은 새벽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먹여서 보냈는데 그래 참 자식 식사 준비에 하나님 그 하루의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고 자식한테 그 시간을 배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서 가인은 그 첫 것이라는 소리가 없죠. 열매 맺은 것 중에 한 가지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 이렇게 에벨 감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짐승의 첫 것을 제일 좋은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전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가인은 아무것이나 그냥 갖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아벨은 첫 것, 제일 좋은 것, 실하고 좋은 것,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아무렇게나 첫 것이란 소리가 전혀 없는 가인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 우리 인간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소한 것들에도 굉장히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젖어 살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학문에도 뭐 탐욕을 부리고 뭐 철학자가 됐든 사상가가 됐든지 어떤 작가가 됐든지 옛날에는 다방면으로 많이 독서를 하다가 이제 점점 한 사람의 작가 것을 한 사람의 뭐 니체면 니체의 뭐 사상집부터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여러 가지 니체에 대한 책을 니체 인생론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대여섯 권씩을 놓고는 계속 그 사상가의 철학자의 책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실존주의 작가인 사르트르 를 책을 읽을 때도 그것도 그 뭐 사르트르 문학도 또 좋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작가 사르트르 책을 또 깊이 또 여러 개 모든 작품을 다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논문 쓸 때는 이제 대학원 논문이라는 게 되게 미대는 작가론에 끝나는데 작가를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그 인생론 생애 그래서 그 작품을 이렇게 나름대로 써서 내는 것이 석사 논문인데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던 뭐 H대 뭐 우리 한 학기 선배인 H대 교수가 그 대학원 1학기 내가 막 3학기 때 4학기 논문을 쓸 때 막 한숨을 쉬면서 4학기는 너무 힘들고 눈물을 3번 흘러야 석사 논문이 된다 그래서 석사 논문 가지고 저렇게 힘들면 박사 논문 어떻게 쓰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3학기 때부터 나는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장폴 사르트르의 평소에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쇼펜하우나 니체들을 뭐 사르트르 뭐 실존주의에 관해서 막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또 사르트르 책을 내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논문 주제가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작가에 대해서 작가론을 쓰게 됐는데 그 사르트르가 조각가 자코메티가 나와요. 그때 기억이 딱 나서 아 이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사르트르를 만난 뒤부터 그 영향력을 받아서 작품이 확 1935년 이후부터 실존주의로 작품이 확 변하면서 그 변화된 것들을 논문으로 썼는데 아 우리 지도 교수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고 뭐 우리나라 청년 작가를 막 이렇게 흔들던 스탠포드 출신이셨는데 아주 뭐 정확하고 뭐 이빨이 안 들어가는 단단한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지도 교수를 하는데 얼마나 막 스파르타식으로 뭐 몰아붙이는지 그 1학기 나의 한 학기 선배의 그 기억이 나더라고. 세 번 눈물을 흘리니까 논문이 되더라, 그 소리가. 논문들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이제 시험에 이제 뭐 홍대, 서울대 뭐 각 유명한 평론가들 모여서 논문 이제 구술 시험을 이제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 교수님이 나한테다가 아, 이 논문은 석사 논문으로 너무 아깝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작가들은 전부 석사 논문은 그냥 작가론에서 끝났는데 나는 그 다른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 사르트르를 만난 실존주의 작가 사르트르를 만나고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그 실존주의로 변하는 과정이 그 사르트르를 만난 시기에서부터 확 변하고 사르트르 문학에 있었던 것이 자코메티의 조각 작품으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다 도판을 전부 해서 이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다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후배들이 자코메티에서 논문을 쓰면 내 논문을 참고하라고 줬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나는 독서를 좋아하고 굉장히 클래식 음악도 좋아해서 바로크 음악 감상실 뭐 가서 금난세 씨가 뭐 그 당시에 카라얀 상을 받아서 와서 바로크에서 얘기하던 그런 것도 기억나고 그래요. 그때도 음악 감상실에 들어서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종이짝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 파고 이제 더 이상 성경 외에는 읽을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과 한두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독서를 한 거예요. 예. 그 종착역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읽고 또 돌아서면 또 새롭고 또 읽고 돌아서면 새롭고 다른 모든 뭐 철학책이나 문학책들을 한번 읽거나 아니면 많아봐야 두서너 번 읽으면 끝났는데 이 성경은 끝도 없이 읽어도 읽어도 풀리지 않고 계속 새로 읽는 것처럼 수백 번을 읽어도 끝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을 지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뮤지컬 뭐 연극 뭐 클래식 음악 감상 많은 학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더 돈을 구두쇠신데 많은 돈을 투자하시니까 나는 또 우리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서울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여러 가지 하숙비나 여러 가지 돈이 더 많이 들었겠죠. 미대에는 또 돈이 많이 들고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구두쇠였는데 그래서 허튼 짓을 안 하고 늘 학문적인 거 작품하는 거 밤새서 작품해서 상을 받아다 붙여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기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나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했던 모든 뭐 문학이나 뭐 클래식 음악이나 뭐 연극 뭐 뮤지컬 이런 것들도 보러 다니고 다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설교문 작성하고 설교하고 조각작품 십자가 조각작품하고 나의 모든 삶은 다 그런 것은 다 인연이 끊어지고 클래식 음악 대신 찬송을 부르게 되고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다 돌아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죠. 또 작품도 지금까지 내 개인적인 그 작품을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나 은30이나 골고다나 이런 작품을 하게 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참 하나님께서는 주만 그 바라보는 삶은 기도, 성경 읽기, 설교문 작성, 예배, 상기도, 어떤 간증,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4,000개가 넘도록 지금 쓰고 있죠. 4,290번을 오늘 지금 됐는데 또 십자가 조각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이 전부가 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해서 다른 것들은 독서 전혀 안 해요. 이제는 오직 성경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전혀 안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전부 오직 찬송만 불러요.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보고 이제 그런 삶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책임져 주시고 내가 위험에 빠질 때나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궁핍함을 다 채워서 지금까지 원수가 그만큼 함정을 파고 우리를 목줄을 재고 경제적으로 조이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유케 만드시고 기촌하고 또 왔더니 뭐 올 때보다 한 뭐 두 배 세 배씩 또 부동산도 뛰어 있더라고요. 강남이니까 수십억씩 뛰었단 소리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땅 파면서 고생하는 동안에 하나님 또 채워서 놓으시고 부유케 만드시고 원수가 아무리 우리 목을 조여도 일용할 것을 주시고 내가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파면 그걸 다 알게 깨닫게 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나면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의도 순봉교회 이제 들려서 거기서 또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올 때는 뭐 밤 11시도 되고 철야 예배까지 하면은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뭐 1시쯤 들어오죠. 근데 이제
11시 좀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11시 좀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 집 앞에, 여자들이, 우리 동네 여자들이 아니에요. 옷차림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동네에서 조금 좀 높은 고지에는 빌라 연립주택이 있었어요. 거기 다세대 주택이죠. 거기에 사는 이제 주로 단독주택이 한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 값이면 살수 있는 그런 좀 저렴한 집들이죠. 빌라, 연립들이. 근데 그런 데서 사는 그 부인들이 한 열댓 명 돼요. 열댓 명이 다 모여서 우리 집 앞에서 막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너 차를 추적장치를 해서 네 차가 지금 집에 들어오는 것에 시간 맞춰서 저 사람들이 동원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면서 연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하면서 막뭐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대단해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냥 무심코 나는 또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올라가려는데 좀 너무 수군거리고 낯쪽을 보고 뭐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올라가려 주차해놓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거기를 가서 무슨 일 있어요? 그러고 물었더니 그 우리 골목에 있는 법원에 다니는 요 Y 기업의 재건축 기업의 하수인 노릇하고 돈을 받아먹고 좀 그런 안 좋은 재건축 하수인 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차를 누가 긁었대요. 긁었는데 자기들이 전부 다 연극을 해가지고 전부 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함정에 빠졌도다.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네가 함정에 빠졌다고. 저 사람들이 다 증인이 열몇 명이 증인이 되면 너는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112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 하고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딱 떼서 딱 누르니까 그 법원에 다닌 그 아주머니가 얼른 내 핸드폰을 뺏으면서 아이고 내 차는 저 지나가는 저포 저기 예, 그 폭력배들이 어서 긁은 걸 누가 봤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 그랬나 보다 그러고 어디 당신 차가 어딘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차를 자기 남편 차가 까만 차라고 보여주더라고 난 처음 봤어요 뭐 주변 누가 어떤 차를 찬지 나는 그런 데는 좀 관심이 없으니까 까만 차인데 근데 긁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를 긁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군데를 딱 가리키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저 차, 1cm 정도 긁은 자리예요. 1cm. 근데 니가 저거 주목해보라. 저 긁은 자리는 이게 분노도 없고, 이게 거기에는 악함도 없다는 거예요. 남이 긁을 때는 확 이렇게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건 1cm는 아까워서 주인이 자기 차를 긁으면서 아까워서 살짝 긁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1cm 정도 긁는데 주인이 직접 긁은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긁힌 자리에 손을 딱 보면 그 사람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뒤부터는. 저거 봐라. 저기에는 그 긁는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전혀 분노 같은 것이 없다. 해치려는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그었는데. 그리고 저것은 아까워서 긁은 자리다. 그러면서 살짝 긁은 자리가 1cm,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열몇 명을, 한 열댓 명을 갖다가 모집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겠죠. 한 사람 죽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말 듣고 이제 아침에 자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뒤가 웅성웅성해요. 잠을 자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뭐내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나갔죠.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딱저 어제 동원됐던 열댓 명의 여자하고 법원 여자가 딱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신고할 때는 못하게 막더니 신고를 해가지고 전부 나를 지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긁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럴 분도 아니실 뿐더러 아침 일찍 나가셨다 저녁에 들어오셨다고 그리고 전혀 아니다 우리 아들이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 음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차를 긁어놓고 네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고 저 Y 기업이 돈을 줘서 지금 다 매수당한 자들이다. 그래. 그래서 내가 경찰이 딱 나를 딱 의심한 눈치로 딱 이렇게 범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신 말이야, 응? 경찰이 저 여자, 응? 저기 저 그 법원 다닌 여자 그 저 남편 차 긁은 사람을 잡지 못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크게 이거 막 터뜨리겠다. 응?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은 재건축 앞잡이들이다. 응? 어제 저녁에 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서 다 있을 때 내가 저들이 가짜 증인을 해서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112에다가 신고하라 하니까 내 핸드폰을 뺏으면서 동네 불량배들이 긁는 거 봤다고.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제 감을 딱 잡더니 재건축이라면 되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 지방에 그 당시에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열댓 명 모인 자리로 경찰이 다가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동서남으로 다 산산이 흩어져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법원 여자 하나 만나고 다 도망치고 없어. 그래가지고는, 아, 그때, 참,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경찰한테, 응? 저 사람들이 동원된 것이고, 예? 재건축 Y 기업이 매수당한 자들이다. 이러니까 벌써, 그리고 내가, 나무 차를 긁어놓고 그렇게 담대하게 화를 내면서 당신 만약에 저 긁는 사람 못 잡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니까 벌써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신문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하. 그런데 그런 함정을 여기 완도 기촌에서도 그런 걸 두 건을 당했어요. 이렇게 가짜 증인들 만들고 함정을 파고 이 Y 기업이 여기까지 와서도 내 대문에 독을 묻히고 이렇게 함정을 파서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차량 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두 건을. 그리고 뭐 농가원 며칠 전에 농가원에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막 그래서 내가 아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내가 그 영농 일진이 뭐니 다 저곳 가서 찾아갔더니 자기네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 우리 뒤에 사는 그 Y 기업 하수인들이 그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을 지켜서 농가원이라면서. 그래서 농가원에서 방금 이래서 내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데이터는 1년치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고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이 시간대에 이렇게 전화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 참 하나님께서 그 자동차 긁은 자국을 보라고 하시고 또 그 참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무서운 많은 그 사람들이 매수하고 하루아침에 범인을 만드는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그 우리가 베드로가 참 그 예수님이 무리로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귀신이다 이제 그랬죠. 그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고 보시고 다 막 귀신이 다 놀랬을 때 좀 그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으라고 하소서 그럼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무리로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저벅저벅 걸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자 양 무리에 저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러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처음에는 잘 걸었는데 왜 물에 빠져들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은 먼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가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그 주만 바라보는 삶이 돼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함정과 올무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악한 자들 바라고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들이 그들 머리에서 나온 그 사상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저질이고 더럽죠. 예. 그런 자들이 사방에 우글거리는 데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때 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들, 인간이 마귀들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들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만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 참. 네, 오늘은 어떤가 아닌 4290 주제는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